변형된 몸에 자극을 가해 통증을 치료하는 추나요법인데요. 척추 디스크와 협착이 있는 환자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재발 방지 또 그리고 몸의 밸런스 유지를 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허리의 가동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유연성을 증가시킨 치료입니다. 틀어진 자세를 교정하면 신경이 눌린 부위에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두 번째 솔루션. 왼쪽 그 어머니가 지금 걸을 때 좌우가 많이 흔들리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둔근이라는 엉덩이 근육이 약한 경우에 이제 좌우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또 신호를 이렇게 주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동작침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걸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둔근. 이곳을 침으로 자극해 근육을 강화하는 건데요. 침을 놓은 채 직접 걷는 동작침 치료도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오케이, 출발해봅시다. 침을 꽂은 채 걸으면 경직된 근육들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좋아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침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그리고 혈자리에 어떤 자극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 어머님이 걷는 힘을 회복시키고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재활이 되겠네요. 신체 기능이 네네. 강화되면 통증도 줄어들겠죠? 우리 선생님 오시네? 허리에서 다리뼈로 내려가는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천천히. 뼈와 신경 재생을 돕는 한약도 처방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대만을 위한 집중치료가 이어졌는데요. 과연 박규란 그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괜찮아! 자, 오늘이 드디어 박규란 그대님의 퇴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따님은 또 근처에 계셨잖아요. 자주 오셨나요? 네.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왜 오지 말라 그러시던가요? 너무 좋으시대요. 우리 그대님 파스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파스 하면 우리 그대님밖에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지금은 파스를 좀 떼버렸나요? 당연히 뗐죠. 파스를 붙일 일이 이제 없습니다. 파스와는 안녕입니다. 파스를 붙일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 파스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더 아픈 사람 피부로 하든지. 이야, 과연 우리 그대님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실까요? 갑시다. 자, 출발! 가시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 그런데 병실한 분위기! 뭔가요? 자, 여기입니다. 아, 여기세요? 네, 들어가세요. 뭔 일이야? 뭐, 그대님 맞아, 뭔지? 어디선가 감미로운 멜로디가 들려오는 기분이었는데요. 살금살금 그대님. 너무 즐기고 계신데요. 그대님! 아이고! 놀라셨어요. 아이고! 그대님 지금 여기 보고 우리 온 줄도 모르고 뭐하고 계세요? 그게 음악 듣고 온다고 하고. 아, 지금 뭐 귀에 뭐 꽂고 음악 듣고 계세요? 아, 은정 씨 역시 우리 힐링 남매. 아유. 하자. 달려요. 아싸. 좋다. 고맙습니다. 그대님 춤 잘 추시는데요. 저는 어머니 걸그룹으로 데뷔한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가벼워. 어머니 병원 생활 어떠셨어요? 이렇게 자꾸 엎어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지금 안 그래도 되잖아요. 내가 맨날 이래 다녀. 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도에 나가서 우리 그대님 걷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시죠. 자, 미스피어 네. 광주 나가십니다. 가세요. 과거 허리심이 부족했던 박기랑 그대.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곤 했는데요. 통증 때문에 늘 파스를 붙이고 살아야 했던 그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